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이미 6월부터 두 다른 구단에 몰래 매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손흥민과 토트넘 경영진 간의 관계에 대해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코스테코 글루 감독 이 손흥민의 이적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합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심지어 스페인 구단과의 계약 조건을 마무리했다는 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몰래 매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관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비디오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주요 선수들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계속해서 나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로 하여금 팀이 곧 대체하기 어려운 주요 선수들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지역 언론이 토트넘 주요 선수 중 적어도 두 명이 레알 마드리드의 타깃이 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점점 더 신뢰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중앙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오른쪽 풀백 페드로 포로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안정된 경기력과 견고한 수비 능력 덕분에 레알 마드리드의 오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강력한 플레이와 신뢰할 수 있는 차단 능력으로 로메로는 현재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중앙 수비수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그에게 관심을 둔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며 스페인 구단이 이적권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망한 오른쪽 풀백 페드로 포로 역시 레알 마드리드의 매력적인 목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로는 견고한 수비와 더불어 속도와 정확성을 겸비한 공격으로 토트넘을 핵심 선수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포로는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이러한 소문이 신뢰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로메로와 포로가 모두 토트넘을 떠난다면 이는 팀에게 상당한 손실이 될 것입니다. 전술적으로 이 두 선수를 잃은 것은 수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토트넘 이 적절한 대체책을 찾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이적은 팀의 사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로메로와 포로는 모두 팀의 정신과 결속을 고취시키는 주축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곧바로 떠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영국 더 스탠다드를 포함한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계약 연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현재 계약을 1년 더 연장한 옵션을 활성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며칠 동안 손흥민의 토트넘 미래에 대한 뉴스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6월부터 다른 두 클럽에 매각하는 데 동의했다는 정보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오랫동안 토트넘에 몸담아서 상징적인 존재이자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적은 토트넘에게 단순한 손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클럽과 그들의 산업 파트너의 미래에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경기장 내외에서 상업적 및 홍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토스 데코글로 감독이 손흥민의 이적을 허용한 이유는 전술 변화와 팀의 리프레시가 필요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러 시즌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지만 그의 이적은 토트넘의 재구성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공식적으로 합류하게 된다면 이는 토트넘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라디가에서 손흥민은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그의 기술과 경험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재능 있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성공을 거둔 아시아 선수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이적은 그의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 뿐만 아니다. 라디가에도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아시아의 젊은 재능들에게도 영감을 주며 그들도 유럽의 큰 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 본인뿐만 아니라 클럽 리그 및 전 세계 축구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큰 개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이 핫슈퍼에 따르면 유명 사업가 아만다 스테이블리는 토트넘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테이블리는 현재 상당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트넘의 상당 부분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만다 스테이블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관리에 큰 기여를 쓰며 그 클럽에서의 그녀의 역할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스테이블리와 남편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의 직접적인 관리 업무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고 지분을 줄여 6%만 남겼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리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축구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리는 토트넘의 현재 감독인 엔지 포스테코글루를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감독인 에디 하우로 교체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들을 시작했습니다. 더보이 핫슈퍼에 따르면 스테이블리는 오랫동안 하우의 재능과 코칭 스타일에 깊은 인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녀는 뉴캐슬에서 근무하는 동안 하우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녀가 하우를 토트넘으로 데려오려는 것은 팀의 새로운 시스템을 설정하고 전면적인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리는 에디 하우의 역량으로 토트넘이 경기력 개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클럽 발전 전략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분 인수가 성공하면 코칭 스태프 교체는 필수적인 단계이며 이는 팬들과 클럽 경영진 모두에게 큰 기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리가 토트넘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이 클럽을 미래에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려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현재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9위에 위치하여 어려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팀은 10위권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입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시즌 초 뉴캐슬과 아스날에 연속 패배한 후 14위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팀의 경기력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위치를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토트넘은 가장 강력한 팀으로 간주이며 많은 사람들이 우승 후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주요 선수를 모두 기용하지 않고고 유로파 리그에서 연속으로 두 번의 승리를 거두며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유럽 대회에서 우승 가능성에 대한 베팅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그들의 강점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토트넘은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며 유로파 리그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분명히 국내 리그에서의 경기력 개선은 토트넘이 유럽에서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데 필요한 안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손흥민이 부상 회복에 집중하는 동안 그의 계약 연장 문제는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손흥민의 계약 문제는 언론과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정보의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영국의 스포츠몰 신문에 따르면 토트넘은 26세 윙어 하비푸아도를 영입하여 팀의 공격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비푸아도는 그의 기술과 속도로 토트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목표와 함께 신문은 토트넘의 최우선 과제가 여전히 전설적인 손흥민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럽은 손흥민이 팀에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현계약의 추가 1년 연장 조항을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이러한 움직임은 손흥민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핵심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의 미래를 구축하고자 하는 바람을 반영합니다.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은 팀이 필요한 추가 보강을 찾기 전에 현재의 정신과 힘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토트넘은 팀 개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손흥민과 같은 중요한 선수들과의 견고한 관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클럽의 장기 계획에서 계속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보장할 것입니다.